누구나 쉽게 윈도우 USB 만들기. 윈도우 USB를 제작하는 영상입니다. 준비물은 USB 8기가 이상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영상 더보기에서 윈도우 USB 만들기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압축 해제 후 윈도우즈 ISO 다운로더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실행이 되면 윈도우 10 체크를 합니다. 버전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윈도우 버전을 선택합니다. 최신 버전일수록 메뉴로 생성되며 윈도우 11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윈도우 10 21H2 버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 후 확인을 누릅니다. 언어 설정을 한국어를 선택 후 확인합니다. 64비트 다운로드를 누른 후 파일을 저장합니다. 윈도우 ISO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 완료 후 루퍼스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업데이트 확인은 아니오를 합니다. 선택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은 윈도우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티션 방식은 MBR과 UEFI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MBR은 구형 방식이며 현재는 8세대 이후라면 UEFI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파티션 방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창에 MSINFO31을 입력합니다. 현재의 컴퓨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이오스 모드는 UEFI 방식입니다. MBR과 UEFI 방식 모두 호환되도록 제작해 보겠습니다. MBR을 선택 후 파일 시스템을 NTFS를 선택합니다. 키보드의 Alt키와 E키를 동시에 누르면 호환 모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을 누릅니다. 제작이 진행 중입니다. 윈도우 USB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USB로 부팅이 안 될 경우에는 바이오스에서 시큐어 부트 메뉴 옵션을 비활성화하고 부팅 순서를 USB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